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커피를 매우 즐겨 마십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다양한 커피 머신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전자동 커피 머신도 알아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장률도 높고 맛도 안 좋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서 사용할 생각은 솔직히 따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모든 게 다 해결된 커피 머신이 있다고 하여서 한 달 정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최근에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커피 먹을 일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빔프레소 전자동 커피머신 제품입니다. 자, 전자동 커피머신이 뭐냐? 그라인더, 그 커피 가는 거 있잖아요. 그라인더부터 팬핀 추출, 그리고 제가 가장 못하는 우유 스팀까지 전부 자동으로 동작하는 전자동 커피 머신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관 먼저 설명드리게 되면 엄청 깔끔해요. 제 커피 머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인테리어용으로 정말 적합한 그런 커피 머신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위쪽에는 물과 커피 원두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뚜껑들이 다 있고, 전면에는 엄청 큰 디스플레이가 있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초대형 7인치 HD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이 금액대에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정말 비싼 제품에만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막 그냥 터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HD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화면을 보고 터치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커피 머신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막 물이 부족을 하거나 원두가 부족하거나 찌꺼기를 비워야 된다거나 세척이 필요할 때 스마트 자동 알림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커피만 언제든지 그냥 내려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부분, 뭐 그쪽 나오는 관이라던가 아니면 커피 그쪽 찌꺼기 나오는 데라던가 우유 스팀을 사용하면 그쪽 추출하는 그 튜브들, 그런 여러가지 주요 세척 부분들을 자동 세척 시스템으로 정말 곰팡이 없이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엄청 편안해요, 진짜. 그것뿐만 아니라 커피를 내릴 때 그쪽 세팅을 보게 되면 물 온도, 물 양, 원두량, 우유량, 거품량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내려먹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뭐 전자동 커피 머신이라고 하면 뭐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빠르게 제가 이 제품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프리 브루잉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커피 추출 직전에 원두를 살짝 적시는 그런 전문적인 기능이거든요. 그걸 프리 브루잉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보통 이런 거는 전자동 커피 머신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비싼 제품에 있는데 이거는 진짜 금액이 확 낮춰진 그런 딱 홈카페용으로 나온 건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커피 추출 시 유효 성분이 더 깊게 추출되어서 커피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이 기능을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금액이 좀 비싸지겠죠, 원가 금액이. 그런데 이것을 감안하고도 이 기계에 넣어줬다. 이거 그냥 박수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정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라인더 소리가 제가 약간 체감으로 안 들리는 느낌? 집에 뭐 자동으로 써주는 이제 그라인더도 있고, 제가 원두커피 내릴 때 거기에도 이제 그라인더가 포함이 되는데 그라인더 솔직히 돌리면 당연히 소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건 소리가 정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인더가 어떤 제품을 사용했나 보니까 코니컬버 그라인더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라인더가 어떤 건지 좀 찾아보니까 일단 이 그라인더도 엄청 비싸요. 이 코니컬버 그라인더를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냥 구매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솔직히 너무 고가여가지고 아예 그냥 홈카페에선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코니컬버 제품 자체가 타사 대비 소음이 좀 적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 제품 특징이에요. 거기에다가 발열도 적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집에서 사용하기 딱 알맞은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그런 그라인더를 이 빔프레스를 통해서 사용을 했다,
그냥 이거 자체가 저는 장점이라고 보여졌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머블럭 듀얼 보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이건 뭔 소리냐? 보통 커피 머신에 서머블럭이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보통 한 개 들어가요. 그런데 빔프레소에는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 요소예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로 인해 제품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그 온도까지 상승을 해주게 됩니다. 진짜 이거 넘사벽이에요. 그냥 켜놓고 막 세척을 막 해요. 그러면 벌써 온도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위에가 뜨끈뜨끈합니다. 바로 그냥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먹으면 돼요. 이태리 울카사의 워터펌프 그리고 고압력 19바를 지원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놀랬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 전자동이 아니라 막 수동을 사용한다라고 해봐요. 오히려 그게 뭐 커피를 일반적으로 잘 뽑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보통 15바 그 압력이 15바만 돼도 와 이거 뭐 나쁘지 않네 그렇게 하는데 빔프레소는 19바 네 뭐 그냥 끝판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템핑 이 안에서 템핑까지 다 해주거든요. 템핑도 항상 같은 압력.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정쩡하게 막 제가 손으로 템핑 해가지고 커피를 내려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그 워터펌프 같은 경우는 미국 국가 표준의 NSF 그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워터펌프가. 그래서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커피향과 커피맛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게 말로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아 좀 아쉽네요. 자 아무리 전자동이라고 하더라도 우유스팀은 수동으로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유스팀도 여기는 전자동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집에서 우유스팀을 해서 먹는다는 게 아 정말 어렵더라고요. 몇 번 시도해봤는데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가정집에서 스팀기를 사용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집에서 뭐 수동으로 우유스팀을 잘 해먹었다 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뒤처리가 또 얼마나 힘든지 이게 몇 번 사용하고 나면 우유 관련된 음료 그냥 안 먹게 됩니다. 그런데 빔프레소는 튜브스팀 전자동 시스템으로 편리성의 끝판왕이 뭔지 보여주는 네,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뭐 라떼 종류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터치 한 번으로 딱 누르게 되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정말 멋진 우유 폼들이 만들어집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기다 딱 한 잔 마시잖아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제가 실제로 이 빔프레소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따로 영상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뭐 아메리카노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라떼들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는 기본 커피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제가 따로 물을 타먹는 그런 형태로 먹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엄청 맛있어서 아껴 먹고 있는 이 커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이 빔프레소 만드는 회사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원두예요. 그래서 빔프레소 시그니처 블렌드 G라는 커피고 여기에는 콜롬비아 40% 그리고 과테말라 30% 인도 30% 이러한 균형으로 만들어진 네, 원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테이스팅 노트에 보면 단맛과 쓴맛의 균형이 좋으며 뭐 초콜릿, 호두 같은 플레이버와 무거운 바디감, 크리미한 텍스처로 빔프레소의 데일리 브랜디드 커피라고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걸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잔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저는 아메리카노를 먹을 건데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내렸고 향 한번 맡아보세요. 아, 향은 못 맡죠? 좋아요, 좋아. 그 다음에 얼음잔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음 준비했고 얼음물까지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맛있는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럼 맛을 한번 또 보도록 해야겠죠. 이게 막 엄청 막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신맛이 막 도는 것도 아니고 딱 그 균형감이 진짜 딱 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껴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원두를 살짝 풀어봤습니다. 딱 좋아, 딱 좋아. Nature shows me makes me tired. I could climb this mountain now. Rise above the clouds and see. With all the force that kept me strong. Never did I mean no wrong. Cause I ain't looking back. Ain't looking back. .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빔프레소 전자동 에스프레소를 통해서 커피를 정말 잘 마시고 있거든요. 보통 하루에 제가 한 3잔, 4잔 뭐 그렇게 먹고 저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같이 한 3, 4잔씩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렇게 뭐 한 달을 먹었으니까 정말 리뷰해볼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 빔프레소 사용을 하고 난 후기 그 다음에 그런 소감들 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진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처분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면 끝나겠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살짝 고민이었던 부분들 막 아까 템핑도 제가 하면 그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압력도 조금 약한 기계를 사용했다 보니까 근데 이 빔프레소를 사용을 하니까 그냥 항상 맛있고 항상 일정한 맛 제가 커피 원두만 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피 머신을 사용하면 뒷정리는 항상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언제나 귀찮다? 네,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홈카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리 커피머신 리뷰를 할 때도 지금 현재까지도 제품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먹고 바로 세척, 먹고 바로 세척. 만약에 뭐 둘이 먹는다 그러면 두 잔 뽑고 바로 세척. 빔프레소도 그냥 먹고 나면 바로 세척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귀찮지만 제품을 오랫동안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초반에 사용을 할 때 커피빈 통을 세척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커피 찌꺼기를 종종 비워달라고 막 그런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청소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새거 상태였고 찌꺼기도 뭐 한두 잔 정도 내렸을 때 근데 그때 알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제품의 센서가 많이 예민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멍청한 것보단 나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좀 봤는데 보니까 이 제품의 관리자 모드를 접근을 하게 되면 막 세팅값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빔프레소 쪽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세팅값을 같이 조절을 하면 아마 좀 더 만족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 여기 빔프레소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 제품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느꼈거든요. 무상 AS 기간이 2년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제품 막 출시를 하면 보통 1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2년. 그 다음에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뭐 이 제품이 좀 막 마음에 안 든다거나 막 나랑 안 맞는다거나 했을 때 100% 환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품에 약간 자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제품을 실제로 받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불이고 뭐고 일단 편해서 그냥 계속 쓰게 돼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빔프레소 관련해서 열심히 리뷰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이 제품을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 저는 좀 그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가장 먼저 홈카페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 홈카페에 눈을 뜬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 이거 구입을 하면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거 사면 뭐 다른 제품 굳이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케이스인데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가지고 추출해서 이미 먹고 있어요. 그런데 막 그런 스킬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맛이 일정하게 안 나는 사람들 근데 난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고 그때 빔프레소 전자동 커피 머신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해결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다양한 커피를 편안하게 마시고 싶으신 분들, 카페에 가면 커피 종류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먹게 되면 그 원두커피 내려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는다거나 뭐 핸드드립? 뭐 보통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막 우유, 스팀기까지 막 자동으로 다 해주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커피 종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 여러 가지 시럽들만 좀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홈카페를 누릴 수가 있다. 카페에 있는 메뉴를 드시고 싶은 분들이 이 제품을 구입하면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빔프레소 전자동 커피 머신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